높은 거 같은 거. 이거는 홍콩에서 가장 높은 건데. 네, 더 높은 거예요. 118층 483m짜리 건물입니다. 저 건물 100층에는 전망대가 있고 101층부터 118층까지는 위치가 있는 호텔이 있습니다. 저기 안에 또 한국의 농협이랑 친화는 저기 안에 들어가 있어요. 저 건물 원래는 500m 더 넘게 높게 지으려고 했는데 줄였습니다. 몇 층이었냐? 6층에서 552m. 저 건물 왼쪽에 보면 큰 TV처럼 보이는 건물 보이시죠? 저기는 L플러스 뮤지엄입니다. 현대 미술관. 대비 21세기 여기 작품 같은 거를 갖다 놓은 곳이 그쪽이고요. 저희가 지금 계신 곳 홍콩선 반대쪽에는 구룡반도. 강남 강둑이죠. 한국에서는 왔다 갔다 할 때 대교가 많이 이렇게 있는데 홍콩에는 없다 말씀드렸죠. 왜? 배들이 많이 지나가가지고 이렇게 대교가 없고 배리 타고 넘어간다든가 아니면 해저 터널 이용해서 반대쪽으로 넘어간다고 말씀드렸죠. 저희는 넘어갈 때 스타펠이라는 배를 타고 넘어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스타펠이라는 배는 1층이 있고 2층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냐? 홍콩의 대중교통 1, 2층으로 많이 나눠져 있습니다. 예전에는 영국 식민지 시절 때는 1층에는 일반 사람들, 2층에는 영국 귀족들만 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저희는 몇 층 탈까요? 2층. 몇 층이요? 2층. 2층? 2층. 오케이, 출발. 만나는 시간 여기에서 8시 20분에 지금 이 시계탑 앞쪽에서 만나실 거고요. 일단 여기 올라가 보세요. 계단 올라가서 여기서 다시 건물을 찾고 그다음에 중간에 내려오는 길이 있습니다. 내려오시다가 여기에서 한번 사진 찍고 야자수 사진 앞에 사진 찍고 이쪽으로 8시 20분까지 사진 찍고 말고 뭐 크게 할 건 없습니다. 나는 화장실이 좀 가고 싶다. 이 건물 안쪽에 가시면은 화장실 깨끗한 데가 있습니다. 수고하신 다음에 8시 20분까지 이쪽 와주세요. 올라가세요. 네. 조금 이따 오신 다음에 설명해드릴게요. 올라가세요. 일단. 올라가시고 올라가시죠.